니나나 일 하다가 아무도 모르니까 막우 몰려오는 거야 병원에.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연진의 회원들이 근원 선생한테는 알리지 마라 그런 모양이야. 근원 선생이 연만 하셔가지고 상처 상난다 했는데, 나중에 소식을 알고는 바로 병을 얻어가지고 한달 만에 돌아가셔버렸어요. 그분도 근원 선생이라고 구철호라고 유명한 우리나라 5대 명수였더라고. 근데 이제 그리고 가고 앉아 소중신 앉아 안 내려왔더라고. 그용 할머니가 소중에는 저녁에 도착한다고 하고.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보니까 이제 얼마 못살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리고 내가 뭐 들어왔냐고 내가 그러는 거예요. 그 어른이 94세 마지막 종필을 내한테 써주고 갔거든요. 종필도 아직 보여드릴게요. 내가 그 글씨만 여기 한 50점 가지고 왔어요. 뭐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니까 혹시 말문이 맥히면 뭐 글이라도 좀 언니라도 좀 소개할까 싶어서 지금인데. 그런데 용 할머니가 진짜 비켜주더라고. 내할 이야기가 있는가 하라고요. 저로 가 그러더라고. 지금 이제 전남대 병원이 전남대 병원에 이제 그게 그 병실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 그래서 병원 이제 원장이 허병년 아들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아, 병 원장이요? 왜 허병년 제일 친했으니까 허병년 아들 그 허광덕인가 이름이 그 아들이 아들이 병원장이에요. 그러니까 병원장이시구나. 겸사겸사 이제 그좀 할아버지는 무료로 많이 뭐 그는 신세를 많이 졌어요 또 그게. 저를 가봐라고 하네요. 그래서 근본 좀 드시는 것 같긴 해. 아, 못 먹는 거야. 그러면서 병원 그 의사가 알면 큰일 난다 하면서 미숫가루에다가 영사 있잖아요. 주사. 결명주사라고 옛날에 애들 막 젊게 하면은 어머니 젖자다니 빨간 게 먹이면 그게 이제 그 심장 막 뛰고 하는 데는 잘 나는 거거든요. 수은계통이라. 그거를 한의사가 못 먹는다 아니 그거를 처방해가지고 그거하고 가루를 이렇게 미숫가루 이렇게 그거는 좀 들어간다는 거요. 그 병원에서는 양이니까 그거 알면 큰일 나거든요. 일참 이야기하지 마라 누구 막 웃더라고. 그 이제 그 다음날 돌아가시는데도 그 웃어서 하면서 내보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 저녁에 소중 씨가 내려온다고 딱 보니까는 안 되겠더라고. 더확 야위 있더라고요. 행편없이 야위면 사람이 죽거든요. 암 환자든지 이런 사람들이 확 야위면은 갑니다. 그래서 내가 익산에 가가지고 용 할머니한테 그 사지 영정을 빼와야 되겠다고. 끝나고 또 바로 왔잖아요, 익산에. 그리고 다음날 10시에 도착하니까 밤에 돌아가시더라고. 그 영정은 그럼 손님 갖고 계셨던 거예요? 손님 준비를 하셨던 거예요, 영정? 그쵸. 그 마지막 다 쓰신 그 영정을? 준비도 해야죠. 그러신 한 50점만 내가 가왔는데요. 사진도 근데 이제 많이 선생님이 소개를 하셔가지고 네? 지금 이제 많이 알려진 사진도 있고, 그죠? 이 사진도 설명해 이게 주셨는데, 원판입니다. 원판이라고 좀 다르다고 이게 다르긴 이게 다르군 역시. 원판이고 다르구나. 이게 복사판이에요. 역시 다르구나. 다르잖아요. 여기 선생님 이제 이게 만드신 원판입니다. 원 혹시나 좀 보셨네요. 이 원판이고 60 몇 살때 찍었는데 원판이고 그러니 전문. 또 이것이 원판입니다. 이것이 복사판이고 이걸 이제 좋아하셨다고 그런 거죠, 선생님 말씀에? 이것이 원판인데 그런 색깔이요? 할아버지
내보고 주시면서 이걸 이 서독 사람이 찍었다면서 이게 작품이요 그러더라고. 어. 진짜 그렇지. 이게 원판 네, 이게 복사판이 그 확실히 다르네요. 그래서 이 세 개를 복사를 해가지고 소중히 한테 하나 주고 그 지운당이라 해가지고 하나 걸고 그 초상 그 저 상 차리는 데 그런 거는 광주에 그 그림 장사하는 그 김인정 선생이라고 네. 그 사람이 띠가 가버렸어요. 하나도 조망한다고 네, 네, 네. 세 장을. 네. 그래서 이 사진을 그 복사로 내가 익산에 갔잖아요. 가가지고 아침에 복 저녁에 가서 복사하고는 아침에 이리 사진관에서 복사하고는 아침에 버스를 타고 해가 겸사겸사 오니까 이 밤에 네. 돌아가시는 거요. 그게 돌아가신 거를 내가 그 용왕 할머니한테 자초지종한 거죠. 사진 나는 사진 막 벗기가 신문까지 다 찍었거든요. 막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나는 막 막무가내지 할아버지 자료에는 내가 애착이 있기 때문에 뻘거벗은 걸 다 찍었다니까 그 사진도 한 장 돌아가신 거 내가 그 이메일 한번 보내드렸을 거예요. 인종 예. 근데 그 약을 이 알약을 주는 것이 먹었는데 안는다고 걸렸다고 걸렸어요. 계속 걸려가지고는 끝까지 칼을 대고 죽었단 말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끝까지 칼을 대고 죽은 거예요. 그냥 그런 거 없이 가셔야 되는데 그렇게 알약이 이만치 놓은 거예요. 안는 거죠. 목이 마른데 알약이 넘어가겠어요. 밥도 못 자시는데 자 그게 돌아가시는 핑계죠. 말하자면은 그래 돌아가시는데 그 염할 때도 그 용 할머니가 칼을 넣는 거예요. 그 관 속에다가 입관할 때 입관을 하잖아요. 네, 입관을 그 하는데 이유는 뭐 칼을 넣더라고. 네, 네. 딸이 네. 그래서 왜 그 쇠붙이 칼을 넣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아버지가 평소에 뭐 나무도 자르고 지팡이도 만들고 원두도 주고 또 화선지 자르고 글도 써주고 그렇게 그 하지 마시라 해도 그 절개 하시던 것을 저승에 가서도 그렇게 하시라고 막 울면서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장지로 와야 되잖아요. 대수리로 와야 되잖아요. 왔는데 마을에서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마을에서 그 왜 못 들어오게 하냐면 우리나라 풍습이 돌아가신 널이 그 마을로 직접 못 오게 하거든요. 풍습이 있다. 우리나라 그 뭐 민속 그 쪽으로 그럼 재수 없고 마을이 망한다고. 그래가지고 글로 안 오면 올 데가 없어요. 길이. 그래가지고 찍지 않아도 돼. 왜냐면 손님 다 괜찮아.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마을 사람들한테 네. 할아버지 이력을 이야기 막 했죠. 할아버지는 저 원천에 살다가 이쪽에 왔기 때문에 네. 이쪽에 몰라요. 이쪽에 사람들은 몰라요. 그렇죠. 원천이는 고향이기 때문에 알지만은 그렇죠. 네. 그거 한 10리 조금 더 될 거예요. 몽주로 쭉 지성 가면 원천이 나오거든요. 하오 옆에 그 강에서 요로 내려가면 그 집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국사를 많이 하신 분이 설명을 해가지고 할 수 없이 그래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장지 묻는 것도 내 혼자만 촬영해서 아무도 촬영하는 사람이 없어요. 돌아가신 것부터 있는 사진이 그 없어요. 할아버지한테는 내한테 다 있지. 이거 촬영할 물이 없었구나. 소중씨한테 자료 하나도 없어요. 그 글씨 몇 점 있지. 그게 내 자료만 그 녹음도 필름이 그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10개를 줬잖아요. 포즈에서 필름 줬더만. 녹음 테이프요? 아, 녹음 네, 테이프 10개를 포즈에서 내가 가갔어요. 그저 그게 선생님이 이제 저기 임교시 거예요. 임교시. 아, 임교 사장 거예요. 네, 네. 완도 아 그건 이제 완도 관광호텔 사장이 임교라고. 네, 네, 네. 그 사람하고 광주에 도청에 도망 그 광명주양이라고 있어요. 광명주양하고
그 사람이 남자. 정확하게 하면 이제 지금 그 한 중에는 이제 정문회에서 나온 네? 게 이제 네, 김소중 본이라는 게 네? 선생님 말씀하신 네? 김소중 본이라고 돼 있잖아요. 예, 네, 그게 아니고 선생님 이제 선생님 말씀에 따르면 임규호 본 이렇게 하는 게 네, 정확한 네, 거네요. 네. 네. 그 김소중 씨 집에도 나도 자고 먹고. 그거는 이제 선생님 거기다 두고 오신 거죠. 그게 자고 그렇습니다. 먹고 하면서 자기 그 아들이 러시아에서 보냈다고 녹용 있잖아요. 네네네네. 러시아 순놈 그 엑기스도 내한테 주고 막 그랬어요. 아, 김성욱 변호사. 그 식인동 살거든요. 가봤어요. 김성욱 과일 장사하고. 잘 알아요. 그 그럼 선생님이 그 임규호 사장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분은? 그 내가 녹음 테이프를 그때 선생님 하신 게 훨씬 많잖아요. 나야 무진장 많지. 무진장하고 그걸 이제 일부 10개 정도밖에 안 되니까. 하라지 녹음은 네. 누가 타치를 못해요, 녹음할 때. 네. 그 이력 때문에. 네. 그러면 노인이 햇말 또 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나는 청원지는 뭐 역사를 모르니까 막 했는데 조금 알고부터는 내가 질문 우문해가지고 야 그렇게 질문 아니야 그게 아니야 하면서 고쳐주시고 하고 질문 그래, 자체를 그래가지고 완전 네. 나는 질문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다른 데로 가시려 하면 또 질문하고 네. 해가지고 반대요 내가 93개나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한중현에서 간행동호회 이제 선생님 본 선생님 소장 본으로 된 거는 일부회죠 그게 한열몇개 되죠 내 거지 93개 아니 근데 거기 자료 지금 자료집에 들어간 거 이게 선생님이 한중현에 기증하신 게 이제 그 일부죠. 그러니까 93개에서 일부죠. 6개인가 네? 몇 장? 6개. 6개. 그러니까 일부를 저기 하신 거죠. 네, 네. 그 뭐, 그것도 자료에도 하더라고. 김효명 보는 그 이렇게 문답해가지고 한 자료라고 그렇게 나오더라고. 그 김철수란 책 있습니까? 네, 네, 있습니다. 그 이제 정혜경 박사라고 선생님 이제 아시지만 그분 내한테 왔잖아요. 처음에 이제 여기 하실 때 할 때 그분이 왜 선생님 만나셨군요 정혜경 박사가 그분이 왜 내한테 왔냐면은 네. 내 후배 원불교 교무가 지금 원광대학 교수 총장되는 총장하고 있는 박명수 교수 그 사람도 현충일 날 할아버지가 우리 집에 왔기 때문에 불렀잖아요 내가 현충일 날이요? 네 현충일 날 같이 이제 박명수 교수를 불러가지고 같이 그분이 종합 연구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지원선생님 같이 만나게 하니까 그분도 처음으로 이제 박명수를 불렀어요 그게는 여자 교무하고 둘이 왔어요 우리 집에 그 걸도 하나 어디 갔어요 그 현충일 날이니까 연이 간지라고 쓰시더라고 이거 먹가라라 하면서 네. 너가 아버지 생각나서 왔다 하면서 현충일 날이니까 네. 그 연이 간지라고 그 자 슬플 연자 있잖아요 네. 네. 연민한테 그 네. 자비 연자도 하고 네. 네. 그 연민이 여긴다한테 연자하고 네. 쓰이자 연이 볼관자 갈지자 그러니까 백성과 나라를 사랑으로 봐라 그러시죠. 자비로 봐라 그 뜻인데 현충일날 맞는 글이라면서 그러면서 영관이라고 나 다시 호를 해라는 거 내보고 그래서 호를 저번에 옛날에 그 문으로 붙여놨고는 당신 글자 하나고 이름을 따가 니는 나이 어리니까 드릴 짓자는 못 주니까 풀멜 운자를 준다 해가지고 문으로 줬잖아요. 주시면서 문이라는 것은 그 지신 매놓은 것이 없다 하면 너무 초라하니까 지신 맬 것이 없다 하면 또 너무 건방지니까 무에서 지신 매고 물을 지신 매고 산다 이렇게 살아라 하면서 문을 해주셨거든요. 당신 그 문자를 하나 따가지고 또 무슨 호를 줍니까 그러니까 유명세가 날라면은 호가 많아야 돼. 추상은 100개나 되지 않느냐, 108개나 되지 않느냐고. 그는 농담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박명수를 호를 했어요. 처음에 인사를 시키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박명수도 그 말씀도 듣고 글씨도 하나 써주세요. 네. 그 자리에서. 네. 써줬는데 박명수가 그 저 한국 정신문화연구원이 성남인가 어디 있다 하더라고 성남에 안 가봤는데 문정동에 성남 네. 그게 학생으로 들어갔잖아요 장학생으로 그거 들어가지고도 무슨
어식화 뭐 하다가 쫓겨났을 거요. 내가 알기로는 뭐 자기는 아니다지만은 그 정부에 의하면은 좀 이렇게 좀 어식화 하다가 조금 안 좋게 이렇게 해가지고 밀리나무야. 그때 이제 같이 공부하던 사람들이 정혜경 그는 사람 현대사 발부 팀이래. 에. 내가 흥덕 교당에 근무를 했거든요. 에. 고창. 그니까 전화가 왔더라고. 우리 현대사 발부 팀이 선생님을 한번 보자 한다고. 그래서 오래 했죠. 그래가지고 네 명이 왔는데 그 현대사 발부 팀들이 박명수하고 다섯 명이 왔는데 그때 우리 신도들하고 모여가지고 강남에서 내가 막 3시간 동안 1분도 안 쉬고 막 했잖아요. 그렇게 가면서 이제 내 필름 몇 개를 다음에 보내준 데가 보내줬어요. 근데 그 친들은 왜 내려왔나 하면은 정진석 선생이 그 김철수라고 논문 썼잖아요. 그 사람이 이균형 교수. 네? 이균형 교수. 내가 역사문제연구소 저 사직에 있을 때 갔잖아요. 네, 사직동 거기 터널 위에. 임한영하고 친하니까. 응? 제가 잘 압니다. 제가 그때 총무했어요. 부인도 소설가이고 우리 집에 오고 자고 그랬어요. 저 미륵산 참. 제가 사직동이실 때 제가 총무했어요. 역사문제연구소에. 하여튼 뭐. 이균영 교수는 그때 잘 압니다. 분들이 그때 좀 젊은, 내보다 조금 젊은. 네, 그렇죠. 세대가 좀 낮은 사람들. 역사문제연구소 그 발기임 그 저 참여할 때 역사 비평 말고 역사 연구관 뭐 책 낼 때 그 선생님 또래들이 역사 비평 네 명이 우리 익산에 와가지고 우리 집 인쇄소 했잖아요. 그러면 임원영 선생님도 그때부터 아셨나요? 그 전에 알았죠. 그 전에 아신 분이고 이제 그때 부서장하고 계시죠. 그때는 그 우리 집에 그 출판사 틀을 했거든요. 틀이 없죠. 이름이 틀입니다. 터. 그리고 북한 서적. 터. 북한 서적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가 내가 안기부터 나가 남산 끌려가고 얼마나 맞았는데요. 내가 근데 또 선생님 또 신분이 또 고문당원 이런 순수가 이런 순수가 이거 선생님 또 신분하고 또 순수가 열출판사 보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물 확 진하게 이렇게 불어. 근데 전부 다 불자국 아닙니까 이게? 이거 보면 막 다 불자국이에요. 다리도. 그 저기 인두 고문 같은 거 비슷한 거는 그거요. 몽둥이한테는 천하장사. 바로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라 머리로 죽으러 때리는 거요. 겨우 피하면 여기 맞고. 그 상상하지 못해요. 가니까 무슨 양행이라고 써놨더라고. 양행이요? 아, 이게 회사처럼 하는 거지. 내가 한문을 좀 아니까 거기 무슨 양행이라고 썼는데 지하로 내려갔는데 한 3층 정도 내려가는 것 같아. 조촐조촐한데. 그 있는데 뭐 소리도 뭐 악 소리도 나고 옆방에서 이제 막 들리는 네, 그 무슨 양 그 뭐 무슨 회사 무역회사처럼 차린 거 이런 무슨 무슨 양행 네. 세금 남양동도 가고 이제 세금 잡히갔잖아요. 그 임원영 씨가 그때 아니까 이제 올라갔죠. 올라갔더만은 이준영 씨하고 전화로 바꿔주더라고. 아, 이게 그때 이제 아시게 됐구나. 네. 임원영 선생님 통해서. 그러면서 그 자기가 이미 냈기 때문에 당신 자료도 필요 없으니까 내한테. 아, 이균형 교수는 이제 그 자료 수집해가지고 전라도에서 이제 올라와서 글을 쓰고 난 다음에 선생님 그렇죠. 만나신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임원영 선생님 통해서. 그 안에 내용이 조금 다른 내용이 있거든요. 아, 그 손에 보시게. 그 이균형 교수 논문이 그래요. 네. 그 사람이. 그 공산주의 연구자가 아니고 네. 내가 할 때는 그 신간의 박사 논문에 신간에하고 그 인민공화국 뭐 그때 뭐 좀 뭐 사건 같은 게 전라도 섬지방 신안 그쪽에 그걸 연구하러 내려온 사람이 하더라고. 원래는 이제 그때 이균영 교수가 전라도 지방을 저 순방할 때 이제 그 지원생 자료를 입수하게 된 게 이제 그 신간의 그 지부들에 대한 네, 필요한 자료 그 구하러 갔다가 우연히 네, 그걸 알게 됐다고 그랬어요. 그렇지 알아요. 내만 지금 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네, 솔직히 네. 내가 그게 할아버지가 뭐냐면은 특징이 조직을 갖지 마라. 당파 싸움을 하지 마라. 저 이 아들이 괜찮아.
괜찮죠. 허리가 안 그럼 어제를 하나 가 오든지. 아니 아니 됐어. 그 당파 싸움을 하지 마라. 네, 그건 많이 말씀하세요. 소인은 당나라 했다. 소인 무립에는 당을 짓는 놈들은 다 소인 무립에다. 그래서 나는 일체 뭐 조직이 없잖아요. 일체 조직이 있어요. 그럼 자료가 많아서도 자랑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이 어떻게 나오냐고 이제 그걸 하다가 이제 네, 그렇죠. 지금 이제 이기령 교수 만나시게 처음 된. 만났으니까 네. 이거 지금 막 순수 없이 내. 괜찮습니다. 사실 지금 알아듣고 있습니다. 그분이 전라도 하다가 네. 태인이라고 이제 태인. 태인 옆에 네. 네. 태인에 거기서 하다가 농협장을 만났어요. 태인 아, 농협장. 어, 네네. 네. 태인 농협장. 내가 찾아갔잖아요. 네. 농협장이. 아니 나는 그런 걸 잘 모르고 네. 신간에니 뭐니 네. 잘 모르고 네. 사상적인 거는 네. 모르고 빨리 네. 네. 모르고 저 부안 그 백상 가면은 그 백상 고등학교 교장이 그 옛날에 빨치 산다고 잘할 거라고 한번 가봐라 한 거야. 그렇게 오니까 이분이 필름 10개 있는 걸 덜렁주버린 거야. 아 정유선이 그래서 입수를 한 거군. 이기영 교수. 나는 그런 필름을 우리 해보야라도 한번 내고 한번 글론 뒤에 내 보내야 기념사표든 뭐 추모사표든 이게 좀 폼이 잡히는 것이지 네. 다 줘버리면 뭐가 있어요. 그렇게 내 정진석 선생님 그럼 그때는 정진석 선생님하고 선생님하고 기념사표 같이 하실 때죠. 그러니까 그치. 같이 하실 때 이제 그 자료 그 선생님 돌아가시고 네. 내 서사에서 49지를 부부의 49지를 했잖아요. 하고는 그 정진석 선생이 그러더라고. 흩어지지 말고 그 소공 선생 집에 가가 어느 날 깃다는 게 그 유천이라고 그 도자기 그 가만 그 유천인데 내소사의 집에 오면 줄포로 오면은 곰소 그 근방에 그 유천이라는 데겠어요. 그 소공 선생이 옛날 스님 하셨거든요. 지금 아들들이 다 스님 주지고. 그분이 그 글씨도 좀 하고 이 분재를 참 좋아하세요. 네. 분재로. 근데 할아버지 그 그게 글 쓴 것이 있더라고. 목전 치석인가? 그게 나무에 꺼꺼리지고 네. 아 돌에 꺼꺼리지고 나무에 나무 향에 취한다 해가 그 글씨를 써놨더라고. 아, 그래서 모여가지고 앉아 추모 김철수 선생 추모 사표가 조직되는 거요. 아, 그래서 이제 저 내소사에서 네. 처음 얘기 나온 거네요. 종 그 사구제 이제 하고 49제 모시고서 이제 나오네. 그래 가지고 회장은 정진석. 네. 그다음에 그 재무는 그 김기원 그 네. 나이가 좀 많아요. 네, 김기원 그 부한 사람인데. 네, 네. 그다음에 감사는 최가축 병원 원장. 아, 저 이학국 주인 네. 남자인데 좀 젊어요. 네. 그다음에 총무는 그 최기원이라고 원불교 부안교당 교도회장이면서 최가축 원장 최기원 네. 그 사람이 똥방각하고 진 그 형아니에요. 어 그렇습니까? 똥방각하. 그다음에 왜 뭐 그래가 나는 기획 총무. 총무를 맡으신 거. 기획. 네, 내가 기획. 총무가 그런 종류가 좀 있어. 그게 그분은 기획 총무하고 실력이 없는데 뭘 네. 학년 줘야 되니까 말 잘 들으니까. 그분은 이제 무슨 총무? 그냥 총무로 주고. 그냥 총무고. 나는 자료 기획 같은 총무고. 거 같은 거 뭐 이런 거를 하고 할아버지하고 계속 살았기 때문에 네, 네. 제일 가까우니까 기획 총무로 한 거요. 그래 조직을 한 거. 그러고는 싹 빼버려. 부산 자기들 맞이. 할아버지는 당파 싸움을 하지 말라는 게 제일 이거예요. 네, 그렇죠. 네? 파벌. 네. 할아버지 방에 가면 겸손천하라고 써놨어. 겸손천하. 겸할 겸자는 네. 평등이라는 뜻이고 네. 착할 선자는 착하다는 게 아니라 잘 선자거든. 그게 네. 잘 천하를 평등이. 그게 좌우익을 떠나게 다 평등한데 그 소리가 네, 겸손천하라고 네. 그 글씨가 써놨어. 네, 네, 네. 할아버지 뭐 글 쓰셨으니까 알잖아요. 네, 그분은 당파 파쟁 싸움을 제일 싫어하고 정말로 선비의 선비를 모아주고 성자입니다. 그 내가
종교에 뭐 기독교도 살아보고 천주교도 숨어보고 불교도 오래 숨어가 있었고 원불교도 좀 숨어봤지만은 그 도인이라는 사람은 게임이 안 됩니다. 할아버지하고 살아보면요 정말로 내가 외로운 사람 아닙니까? 아버지 얼굴도 지금 모르는데 외로운 사람인데 그냥 햇빛에 눈 녹는 식으로 녹아버려요 그분이. 정말 저분이 어떻게 저리 해가지고 공산당 했는가?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길래 야, 내 도저히 공산당 못 할 것 돼가지고 독해질라고 네. 짝대 해가지고 논둑 가면서 개구리만 뽑으면 죽겠대요 할아버지가. 젊을 때 독해야 공산주의 운동. 공산당 한다고. 워낙 이제 저 당신 마음이 그러더라고. 짝대고 깨보면 죽겠대요 그냥. 그래가 무슨 이야기 하다가 이렇게 자꾸 이균형 교수 하나. 이균형 교수 네? 이제 아, 이균형 교수 만났는데 이제 그 사직동에 거기에서 이제 죽잖아요. 그 전에 역사 문제 연구소를 만든다고 만든다고 86년도에 네. 그 경상대 교수인가 그 첫 원장했을 거야. 저기 종석정 교수. 저 영남대 종석준 교수님이 네. 소장이죠. 네, 근데 그 전 이 비슷한 또래 네 명이 우리 집에 왔어요. 네, 그러니까 저기 한중현, 정문영. 네, 그래가지고 역사 문제에서 발기 무슨 그 책자하고 내부 내놓으라고. 네. 그만. 아유, 나는 검은 참아 보면 가슴이 툭 떨어지는데 우리 형하고. 내가 그 참여를 안 했어요. 네. 그걸 했는데, 이제 그, 이균형 씨가 자료를 해라는데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정진숙 선생 만난 거지. 그렇죠. 만나니까, 내가 정진숙 선생한테 물어보니까, 너무 평생토록 외롭게 사신 어른인데, 대학 교수가 좀 이렇게 밝게 준다니까 주어야 되는 거 아니냐 말씀도 맞아요. 그 이해를 하겠더라고. 근데 정진석 선생하고 할아버지 관계는 내가 뭐 김천수 선생 글을 쓰셨고 또 거기에 대한 그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처음 공개하는데 그 백상고등학교가 그 배부로서 한때는 유명했어요. 전국 대통령배 해가지고 다 이기고 몇 연승하고 그랬어요. 네. 그게 할아버지가 지시인 거 아닙니까? 근데 교장만 국가 농지 말고 뭔가 학교를 위해서 한 가지 해라. 그걸 배부로 시킨 거예요. 그래요. 네. 전국 배부. 고등학생 배부는 1등 했잖아요. 네. 그런 역사도 있는데. 할아버지 원천이 살 때는 그 친인척들이 토비기들이라 그 쌀장 사다고 그 동기인간 걸로 살았는데 그게 망해버렸잖아요. 왜 망했냐면은 내가 물어봤어요. 할아버지한테 물어보니까 웃으면서 처음에는 이야기를 잘 안 하시더라고. 자기 영인 아닙니까? 그러면서 첫째는 손자들이 한 해는 쌀장 사 쌀 도매상, 한 해는 연상 도매상 다 망치 먹고 또 딸은 그 돈지에 삼성약방 만들고 또 그 양녀 사건이 있어요. 무슨 사건? 그분이 결혼은 했지만은 그 이문긴강하고 결혼했지만 이복기 하여튼 이복기 선생님 내가 봐야 아는데 이복기 선생님 뭐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렇긴 해. 애기도 못 낳고 했는데 양녀가 있어. 양녀 사건이 뭐 있어요. 그건 내가 이야기를 못 하는데 너무 험담이라. 그 돈이 몽땅 들어가고 또 할아버지가 지훈 선생이 은답을 막았잖아요. 바다를 막았잖아요. 그래서 물이 넘쳐가지고 바닷물 넘치가 망하는데 물 안 난 좋은 거는 넌 다 주고 자기가 제일 안 좋은 걸 받았잖아요. 그래 그거 다 망해버렸어. 그 세 가지 세 가지를 망해먹고는 살 데가 없으니까 그 선산 무덤 옆에 터 조금 깔가가지고 그 집을 지은 거예요.
그때 뭐, 원천지 쪽에 이제 집 파시고 다 팔 넘어가고 저쪽 넘어가고 파는 것이 아니라 넘어가고 넘어간 거군요. 빚쟁이 넘어가고 날아갔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래도 하라면 자존심 있어가지고 그 집을 큰 토담집을 하나 짓고는 광주 어제 선생한테 자랑을 했던 모양이야. 나 집을 하나 지었어 이렇게 모양이야. 어제 선생이 그 물이라도 흘러 그런 거야. 그래야 먹이라도 갈리. 그게 아무런 하고 멀고 이름이 대수리는 대수리인데 비가 오면은 논바닥에 홍수가 진 데가 대수리야. 그거 거기에 장마든 지폭지폭해. 그럼요. 들어가 힘들죠. 시영이 그 대수리인데 낮아가지고 논주면 그 물이 없다니까. 그 물가도 없는 무슨 거죠? 그게 집이냐고. 네. 그 핵모양이야. 네. 거기네 하루이 말씀 또 근사죠. 야 내가 새벽에 일어나면 해가 뜨면은 그 창문 사이로 네. 햇빛이 쫙 비치면은 그 육아에서 하이브류라 그러잖아. 화하되 흐르지 않는다. 네. 그것보다는 화강동진이라 네. 먼지하고 빛하고가 막 섞이지만 섞이지 않는다고. 화강동진이 얼마나 좋은데 동쪽에 문이 그래서 동쪽에 조그만 문을 조그만 하나 냈다면서 자랑을 한 거야. 귀는 안 죽으려고 하는지가 친구 집안이지만은 이뭐 재밌는 정말로 김서수를 알려면은요 옛날 과거에 그 국사행거는 잘 모르겠어. 나는 내 학자도 아니고 뭐 어디 문서 보자면은 감상하고 봐주지도 안 하고 잡히가니까 그런 건 언제도 못 했지만은 해방 뒤에 할아버지의 그 행적이라든지 뭐 할아버지 연애행거라든지 할아버지 술 먹고 뭐 행거라든지 뭐 실수행거라든지 너무 도와준 거든지 글씨 쓰는 거 세밀합니다. 할아버지 글씨는요 언제부터 쓴 줄 안 하면은 내 나는 막 별해난 걸 다 모르니까 할아버지 글씨를 많이 쓰시는데 언제부터 쓰시오 그러니까 내 친척 중에 김산이라는 애가 있어. 김산요? 김산. 아 김산인가? 김신인가? 김산인가? 김신 알겠지? 김구 아들이 김신이니까. 일자 이름이야. 김산이라 그러더라고. 내 자료를 보면 확실한데. 못 나올 것 같아. 김산이 동독을 간대요. 그 당시에 이 대치될 때 동독을 간대요. 그 뭐 무슨 나라에서 뭐 파견해 가지고 그래 할아버지 인사로 온 거야. 그 광산계 친척이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 동백님 가면은 내 친구가 있다. 그 그림 잘 그린 사람 있잖아요. 이응노 씨. 우리나라도 못 오고 그랬잖아요. 이응노 밥에. 이응노 밥에. 이응노가 아 이응노 이응노 밥에. 프랑스. 그가가 다들 좀 글씨를 두 점을 보냈어요. 할아버지가 쓰시가 처음으로. 그때 필릭은 진짜 좋았어요. 나한테 필릭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응노 선생이 그림 두 장을 주면서 유화를 두 점 주면서. 참 김수 선생 글씨가 추사 글씨보다 심차다. 부지런히 글씨를 좀 남기라 그랬대요. 그랬었어. 그래가지고 그걸 보신 다음에 네, 김산 선생이 그거를 앉아 그림 봐도 전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부터 서신 것이요. 좀 서시려고 하니까 당신 글이 제대로 안 되잖아요. 아 그렇지. 제대로 안 되니까는 그분이 이게 김추수 선생이 그 글씨 체본이요. 네, 이걸 보고 연습해요. 네, 글쎄, 이게 힘 있잖아요. 글씨는 나 이런 것까지 다 했어요. 선생님 이론이 지금 갑자기 하다 보니까 표준 어디를 가고 다 해야 되는데 그 뒤로 글씨를 썼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 뭐 글씨 많다고 자랑하는데 보면은 똑같은 글씨가 막 서너 점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예. 그거는 할아버지 혹사시킨 것이지. 나는 아직 글씨 내 글씨를 보여드리는데 사건마다 쓴 것이 있어요. 계기가 있을 때. 그런 분들은 할아버지가 그 사람을 중매를 썼잖아요. 자기 친구가 그 모스크바 대학 나왔는데 그 딸하고 아 선장 딸하고 그 방원 선생하고 결혼을 시켜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그 집에 이제 재스럽기도 하고 잘 사는 거 아무래도 그 관심이 가니까 가면은 뭘
무신장 갈아 넣는 거요. 가는 거요. 어. 그게 아까우니 갈아비는 썼는데 도장이 하나비 도장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판 것들 아니에요. 도장도 내가 그러신가? 도장도 내한테 다 있었어요. 지금 다 보여드릴 테니까 내 글씨에 도장 여러 개 있고 소중씨한테 보여줘서 보여줬지만 다 가가 버린 거요. 나는 지웅 기념 사표라고 그때 했거든요. 네. 그 통장 보면은 전부 다 그 주인 있잖아요. 그 옛날 지소근 거기 통일이라는 통일, 글자요. 네. 그게 누가 만들었나면은 인사동 거기 거긴가 어딘가 금수광산이라는 표구 사는 사람이 그 글을 팠어 도장을. 그거를 우리 통장에 있잖아요. 네. 찍고 또 내가 해보 보낸 데 보면 그 위에 요래 공간이 있을 거예요. 네, 네, 그 네. 도장을 딱 찍어가지고 보냈어 전부 다. 이 흙불이 안 가려고. 그리고 자료 이렇게 요청하고 이렇게 가면은 할아버지 도장 찍어 글씨 써가지고 드리면 딱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도장은 지금 저 김 선생님 다 갖고 계신 거예요? 다 있었는데 선생님 갖고 있던 거지. 보자 해가지고 줬지만 안 주는 거예요. 그 뒤로 내가 끊어버린 거지. 내 필름도 가가 안 주지. 글씨 승부도 가고 안 주지. 도장도 여덟 개인가 아홉 개인가 종류 여러 개죠. 다 가가지고 네, 최종적으로 그 내가 안 주고 있는 거 통장에 쓰는 건 안 줬거든요. 주인이라고 통일이라고 통일이라든가 그걸 안 줬는데 요만해요 도장이. 그걸 안 줬는데 그걸 기회 줄래가지고 내 줬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할아버지도 아닌데 뭐 하려고 하나고 내가 치워버렸죠. 그제 감정이 상하셨군요. 네.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 내가 말씀을 해줄 수 있는 것은 지금 뭐 이렇게 그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거는 할아버지를 아무도 못 뺐어요. 그렇죠. 그 이신점심이라고 또 뭐 신은 섭판으로 이제 사람